자기가 너무 예뻤어. 나 80대 형인데. 그 사람이 89년도 동명이 된 사람이요. 이렇게 경치 좋다.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우는 괴근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케이블카 아래서는 발을 구르거나 이동하지 마시고 서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케이블카의 안전운임과 손님 여러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별 탑승을 합니다. 나중에 산행을 마치고 하행 케이블카를 이용하실 손님들께서도 산에서 내려오신 후 대기실 앞에서 조순서를 받아 안내방송에 따라 차례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의 오랜 거리는 1km가 조금 못 되는 927m로 27조의 경사를 유지하며 상행과 하행 두 대가 동시에 교행하게 되는데 각각 5분여 동안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람 보지 못하겠나 그냥 사진만. 현재 케이블카의 상박으로는 대근산의 정상인 해발 878m의 마천대에서 벗어내린 경상북당한 산사람이 여러분을 맞고 있습니다. 다리를 지나게 되고 마천대 정상까지는 채 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상박 왼쪽 11시 방향에 보이는 바위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동심바위로 원효대사마저 사막의 길이 떨어지지 않아 사흘을 머물며 제대로 걸어서 산행을 해야 제맛인데 시간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2000년을 넘게 자유의 소나무 작은 소나무 밑에 있는 걸 저렇구나 자유의 소나무 산에 창밭 오른쪽 산등성이 도시 바위에 우뚝 선 바위는 장군 바위로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에 쳐들어온 외병을 크게 무찌르고 사냥한 장군의 혼이 바위가 됐다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장군용 뒤로는 실성공이 손님 여러분께서는 이제 잠시 후에 케이블카에서 내리셨고 거민의 옥상 전망대에 오르시면 대전산 남쪽 산자락을 한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렁이는 구름따기의 추억을 만드는 곳이며 마천대에 오르면 맑은 날에는 가깝게는 진안의 마이산도 보입니다. 지금 오늘 대근산 왔는데
날씨 보다시피 암기가 차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날씨가 안 좋아요. 자, 야, 나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손짓하네. 자, 유명하네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와. 자, 사람들. 나 여기서 사진 찍고 있어.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 이게 흔든 다리 금강교인데,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언니, 정상 올라가. 저기 가운데 서면서 찍어줄게. 아, 여기가 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엔 이게 1230 계단 타고 올라왔거든요. 저분들 와서 여기 처음 오는 길이에요? 아니요. 몇 번 왔어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저기 대현아 같이 서봐. 전도사님. 저기를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백이 뭐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리를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금강현수교. 전라북도 완주군. 자, 이제 지나갑니다. 자, 여기가 이래요. 와. 산세가 이렇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흔들흔들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금강다리 지나서 우쪽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사람이 오늘은 뭐 몇만 명이 온 것 같은데. 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날씨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와, 이렇게 많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안개가 좌우로 껴가지고 경치가 별로 안 좋아요. 자기 얼굴이 계속 없잖아. 여기 정상.
나 찍어보자. 그걸로 찍어라. 이만 가자. 그걸로 찍, 그걸로 찍어. 카메라 찍어 그냥. 이제 핸드폰 핸드폰. 그걸로 이송할 수 있어? 어. 다 올려. 카페 다 올려. They going to climb to up to the here top tower with yeah and they succeed about yeah good. 잘나왔어. 이걸로 카페가 똑같이 올라가? 이렇게 어디로 있는데? 283. 283. 스메이커 굿. They waiting over there. Top. Oh. See? This yeah. These people. 응. 응. 내가 그냥 양성아 알아가게 해요. 양성아.